제 아들이 품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저의 고향에선 끊임없는 폭격이 일상이었습니다. 끔찍한 내전의 공포에서 가족들과 탈출을 하던 중 어린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전쟁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. 지구 반대편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런 무고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국경 없는 의사회는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환자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의 모든 것, 국경 없는 의사회.